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짜장면에 오이 고추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중국집에서 주문을 했고요, 짜장 탕수육 세트로 주문을 해서 짜장면 두 그릇이랑 탕수육 솥짜리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메인은 오이 고추김치입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진짜 간단하거든요. 먼저 부추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쫑쫑쫑쫑 썰어줘요. 그리고 새우젓갈 한 숟가락, 매실청 두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치액젓 한 숟가락, 다진 마늘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듬뿍듬뿍듬뿍 뿌려주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단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엿을 좀 넣어주고 버무려줬거든요. 근데 먹어봤더니 와, 진짜 환상인 거예요. 제 입맛에만 그런 줄 알고 아내한테도 물어봤더니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팔아도 될 정도로 맛있다 해가지고, 야 진짜 오늘 이거 듬뿍듬뿍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콜라 먼저. 짠! 자, 그러면 짜장면 먼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짜장면 항상 되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은 와, 짜장면은 먹방으로 볼 때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듯, 막상 내가 먹으면 너무 기름져서 별로임, 막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짜장면이? 이게 별로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약간 문화 충격 좀 받았었잖아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 계신가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은 어떤지.
짠. 와. 아 근데 신기하다. 저도 먹방 유튜버긴 하지만 먹방을 보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먹방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보통 챌린지 느낌의 몇 그릇까지 먹나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섯 그릇 이상은 최소 먹어줘야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섯 그릇 정도는 뭐 어떻게 하면은 나도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야 오늘 두 그릇 먹었는데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짜장면 몇 그릇까지 드셔보셨나요? 아 진짜 안 되네 이게. 그냥 저는 요 정도 양 맛있게 먹으면서 소리 연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한번 맛 좀 볼래요? 아, 통째로 먹어도 돼요? 네. 어때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대박이지. 이거 솔직히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에 거보다 훨씬 더 맛있다. 그치? 근데 이거 팔면 살 겁니까? 응. 와! 팔아야 되겠다, 내일부터. 여기서 맡아봐. 네? 매운 냄새나? 너무 매운 냄새. 어이, 속상해? 엄마 군침이 나는데? 진짜 나도 군침이 나. 매운 냄새, 나 군침 냄새가 나서. 많이 안 맵지 사실. 응. 밑에만 살짝 먹어. 아 매워. 딱 보니까 매우잖아. 거짓말하지 마. 미안해. 어우 못 섞여 가네.